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자, 6월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이데일리 뉴스들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주간 시선만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나 몇 번 할까? 11일 FOMC에 쏠린 눈. 지난주 우리 시장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이 두 지수가 모두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좀 기지개를 펴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고요. 또 외국인도 거의 1조 가까이 사들여서 외국인도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반면에 뉴욕 3대 지수는 주 후반, 즉 목요일과 금요일 날 주가가 좀 이틀 연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이제 달려가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국내외,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빅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현재 시간 11월 12일 날 진행이 되는 FOMC 내용. 사실은 원래 이게 정말 압도적인 빅 이벤트가 될 뻔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앞에서도 우리 두 앵커분이 설명을 쭉 했습니다만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1월 FOMC에서는 뭐 결과 여부보다도 이 파월 의장의 이 멘트, 어떤 언급, 이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 역시 빅 이벤트는 뒤에 좀 밑에 좀 나옵니다만 역시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게 더 큰 이벤트가 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6에 챗GPT의 오픈AI의 챗GPT가 이제 탑재가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러면 이 챗GPT의 기능 중에 어떤 것들이 애플 이 아이폰에 더 이제 뭐 좀 더 부각이 될 거냐 이 부분이 관심이 많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제가 가장 그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지금 음성 비서 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데 잘 이용하시는 분들 드물죠. 근데 이게 AI 에이전트, 즉 AI 비서화 되는 식으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 음성 비서, 이게 단순히 AI 비서화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올 1월에 삼성이 갤럭시 24에 이 통번역 시스템, 이 AI 시스템을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도 있었고 또 판매량도 굉장히 늘었죠. 이거를 좀 능가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9월에 출시되는 아이폰 16에 우리나라 관련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상당히 좀 숨죽이면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5월까지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생각이 비슷합니다. AI 관련된 뭐 반도체주, HBM 관련주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기기주들, 그다음에 뭐 화장품주, 음식료주 뭐 이런 업종이 뭐 아주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그럼 자, 2분기 실적에 이제 한 달 남은 6월 달에는 어떤 업종이 좀 관심을 좀 보일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운송주가 가장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됐습니다. 좀 다소 의외죠. 운송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항공운송과 해상운송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항공운송, 즉 이 항공기 쪽은 FSC, 즉 대형항공기뿐만 아니라 LCC, 이 저비용 항공사 모두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성수기 시즌이 돌아오는 것도 분명히 좀 있고요. 유가는 좀 떨어진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환율도 조금 안정적인 편이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감안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운송주는 저도 한번 HMM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1분기에 이 해상운임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 부분이 1분기 실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2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운송주들 같은 경우 2분기의 실적이 실제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주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분야고 증권업종, 보험업종, 이 금융주들도 여전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영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AI 쪽 관련해서는 반도체 쪽이 영업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표에도 나옵니다만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들도 쭉 있죠. IT, 가전, 화학, 미디어, 철강, 유틸리티 이런 쪽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뭐 실적 장세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시장의 에너지가 지금 자막에서 나온 것처럼 너무 반도체 AI 쪽에 집중되어 있던 게 이제 운송이나 다른 분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이거는 상당히 좀 건강하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오늘도 이번 주 들어 첫날인데도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난주 엔비디아가 10대 액면 분할이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이제 첫 거래는 이제 오늘 밤부터 10대 1로 액면 분할이 된 상태로 엔비디아가 이제 거래가 될 건데요. 한 주를 갖고 있던 사람이 10주를 갖고 있게 되는 거니까 괜히 부자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액면 분할 이 이슈 때문에 지난주에만 엔비디아가 30%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도 아마 부분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달려갈 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신중론보다도 일단 아무래도 낙관론이 강하니까 낙관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실적이 워낙 좋고 앞으로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점이 가장 강하죠. 여기에서는 앞에서 우리 정 앵커 말씀하신 대로 $1,500까지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증권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애플과 아마존에 이어서 이제 이번 액면 분할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다우지수에 이제 합류를 합니다. 다우지수 합류되면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역시 호재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신중론도 좀 있는 게 몇 가지 됩니다. 하나는 일단 젠슨 황 CEO가 내년 3월까지 1분기까지 60만 주의 자사주를 매도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영자가 자사주 매도하는 건 시장에서는 악재로 보여지는데 이건 사실 예고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서 뭐 가치가 있느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 급등한 거 뭐 이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가 엊그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점 이런 어떤 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엔비디아에 대한 공매도 규모가 34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고 그러네요. 가장 크죠. 이런 것들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한데 사실은 공매도가 요즘 미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얼마나 이게 악영향을 미칠지 악재로서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우리 서학개미가 올 들어서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보다는 이제 넘어섰죠. 엔비디아가 가장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아마 단기 몇 달 이렇게 수익 내려고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자식한테 물려줄 거라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믿고 투자하신 만큼 편안하게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산업 쪽에서 현대차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모비스 수소연료제 사업을 인수를 완료를 했다. 생태계 구축 속도 내겠다. 이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가 그룹 내 분산돼 있던 수소 관련 사업을 현대차 하나로 집중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흔한 말로 일관 시스템을 이제 구축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R&D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입니다. 왜 그럼 현대차가 일관 시스템,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관련해서 일관 시스템을 구축을 했느냐? 지금 현대차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수소 관련된 사업이요. 왜냐하면 일단 원래는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가장 많이, 뭐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수소차 판매량 1위였는데 이걸 올 1분기에 도요타에 밀려서 2위로 내려갔습니다. 또 하나는 상용차가, 즉 버스라든가 트럭까지 포함한 상용차 분까지 했을 때 올 들어서 1분기에 중국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하게 현대차가 수소차 관련돼서는 선두주자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식이 지금 올 1분기에 좀 무너지고 있는 거죠. 현대차로서는 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렇게 일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의사결정 시스템도 좀 뭔가 좀 집중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국내외를 해서 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겠다. 이게 이번에 일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대차가 수소 관련돼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내년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근 한 8년 가까이 후속 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 수소 전기차. 이 넥소의 후속 모델이 내년에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모으고 있죠. 그다음에 현대차가 1년에 만드는 수소 버스가 한 1,000대 정도인데 이거를 내년에 3,000대까지 대폭 늘립니다.
그래서 아마 수소 버스 부분에서도 내년에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소 발전, 수소 트램, 항만, 선박, 미량 모빌리티까지 이 비차량 부분까지 좀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빠져 있는 게 이 연료, 즉 수소입니다. 이제 지금 이 그린 수소, 즉 탄소 배출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그린 수소는 중국이 좀 압도적이거든요. 이 수소 부분, 즉 수소 그 그린 수소 부분, 연료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현대차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중국 업체들과 제휴할 것이냐,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좀 주목되는 현대차의 수소 관련돼서는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